예수님. 찬미 성모님. 찬미 성모님.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이 촉범함으로써 십자가상에서 순환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고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오늘 부활하도록 합시다. 아멘. 나주에서 성모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피눈물 흘리시며 예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베풀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세상 수많은 자녀들이 치유받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눈먼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곰배파리가 성해지고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나주에서 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토요일과 6월 30일 기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마귀의 꼬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30년, 31년, 32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설레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멘! 되돌아 살지만 않는다. 마귀들은 이 세상을 쓰러뜨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예수님. 마귀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사람만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교만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있을 수 없어요. 천사들도 그냥 서질로 꽁꽁 묶여서 저 밑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천사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그 수많은 은총을 받고도 잘못하고 교만으로 빠질 때 나라고만 빠진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날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워서 더욱더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서 뒤돌아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마리아의 구원받은 데 탔기 때문에 성모님을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성모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끈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망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모님 망토는 얼마나 커요? 우주보다도 더 넓으시기 때문에 그 성모님 망토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리아 본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데리고 마리아 본방도 태우고 함께 가야 됩니다. 아멘.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그리고 이웃들도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데리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세상 여러 곳에서 발현하시고 파티마에서는 발현하셔서 태양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누르드에서는 기적수를 내려주셨고 여러 성모 성지도 많고 이렇게 성지들이 많은데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근데 나주에는 복합적인 사랑이 내리는 곳입니다. 아멘.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복합적으로 다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은총을 받았으면 그 은총을 잘 지키고 가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체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낮에서는 성체 기적이 33번이나 났습니다. 아멘. 난차노 성당에서는
성택에서 단 한 번 일어나서도 성지가 됐습니다. 어느 성지에서는 수사 신부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 성모상을 모셔놨어요. 근데 자다 보니까 성모상을 봤는데 성모님이 윙크 했는데 그곳에 성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웬일입니까?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노만 다일렉 지도님께서는 카나다로 와라. 카나다로 오면 내가 인준해 주겠다. 근데 안 갔습니다. 어렵고 고달프도 이렇게 마구간 같은 데서 기도를 해도 그래도 낮에서 발현하시고 현존하시는데 외국에 가서 인준 받아가지고 또 나주를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들 이 좁은 공간에서 기도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많이 더우시죠? 아니요. 근데 우리는 5대 영성으로 무장할 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다 복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땀이 흐르면 그 땀 한 방울 한 방울도 예수님께 봉헌하고 예수님 이 땀방울을 예수님 필요한 데 써주십시오. 아멘. 제가 이번에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나 성한테 갔어요. 하, 예수님 이번 첫 토요일과 30일을 준비하면서 이 고통이 왔으니까 그래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봉헌했습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례자들 위해서 다 써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뭐든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주님과 성모님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놓으면 아멘. 살려주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 죽을 고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님께서 이제까지 수십 번을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 옛날에 저는 주님 뜻은 몰랐지만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화평하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하지 않고 100% 완벽하게 나를 내놓으면 살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 목숨을 내놓으면 목숨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활을 전해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음 아픈 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잘못 살고 있어요. 너무나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모님께서도 역사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역사를 뒤돌아봐야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바벨탑의 시대도 그랬고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후손이 하나도 남김없이 유황불에 다 탔습니다.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 있으면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겠다고 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40명, 30명이 안 했어. 아 그러겠다고. 그래서 또 혹시 몰라서 20명이 안 했어요. 그러겠다고. 야외 하나님께 다 들으셨어요. 근데 혹시 몰라 열병화 있어도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겠다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의인 10명이 없었으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유황불이 내려지고 후손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탔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구해주셨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노세 가족을 구해주셨습니다. 노세에게는 딸이 둘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약혼자들까지 다 데리고 이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약혼자들한테 어서 도망가자고 그랬더니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약혼자들 놔두고 딸들 데리고 빨리 가요. 가되 뒤돌아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노세 부인이 뒤돌아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옛날에도 야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렇게 벌이 내려지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야의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세상까지 다 팔아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야의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했어. 노아의 가족들이 배를 만들 때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엄청 놀고 즐기며 마셨습니까? 그런데 노아 가족이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 없습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어디 높이 올라가도 홍수로 다 수장될 거예요. 아무리 높은 빌딩으로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간다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바로 작은 영혼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누추한 마구간 같은 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벌을 늦추고 계십니다. 늦추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대 영성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5대 영성으로 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생활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내 탓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고립된 생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아멘. 2006년 6월 30일 날 갈바리 동산에서 아주 영롱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이 파랗게 다섯 번이 팍팍 비쳐왔어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일곱 번이 또 비쳤어요. 그 빛이 여러분 모두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빛을 받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 눈물 흘린 기념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너희들에게 지구지선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빛을 내리신다고 성모님과 함께 한 그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2007년 너희도 그러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성모님을 찾아온 여러분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한다면 아멘. 여러분에게 참으로 임하셔서 아멘. 사랑의 불 나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5대 영성을 제가 간단하게 조금씩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2년 7월 8일 날 제가 차를 탔어요. 지금은 차가 많지만 옛날 그때는 시골에 갔다 오는데 아주 콩나물 시대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묵주 기도하는데 뭐가 여기를 훅 쥐셔요. 그래서 무선대가 나를 찌르나 하고 손으로 탁 쳤어요. 아 근데 세상에 남자가 지퍼까지 내리고 국부를 내놓고 쿵 찌른 거예요. 그거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때려버려야 되겠습니까? 오 예수님 용서하소서. 이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변화돼서 주님께도 돌아오게 해주소서. 예수님께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그렇게 용서하고 싶냐고. 그럼요.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다. 그래요. 우산 꼭대기로 샘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성이 생겼으면 나한테 안 그랬겠지. 뭔 옷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자고. 나 이게 가만히 있는데 돌멩이가 날아왔어. 발이 깨졌어요. 아이 재수없게 발로 차고서 발이 다 깨져요.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찌 저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을 주십니까? 이것도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었으면 안 맞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있었어도 이 자리에 떨어졌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탓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 생활 전체를 내 탓으로 생각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사랑 가까이 가면 더 괴롭히려고 더 많이 극성을 부립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지내도 용서 못하고 그냥 뼈하고 너 왜 저래 맞고 온갖 판단을 다 하고 판단하지 맙시다. 내 눈 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꺼내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나도 저렇게 잘못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저 사람 잘못해서 분신 간다면 저 사람도 나를 보고 분심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서로 잘못된 것은 서로 이야기해서 풀고 또 고쳐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멘은 제가 푸른 군대 빌려갔을 때 그 동경에 있었는데 제가 정령하는 신부님 강동들께 갔는데 윤회장님 봉사 좀 해주세요. 아멘. 필요하시니까 부르신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아멘한 거예요. 이 사람들 나 보통 중에 있는데 왜 나를 시키지가 아니라 망설임 없이 아멘. 그리고 그 고통을 봉헌을 했습니다. 리본을 1,000원씩 받고 하나씩 채워주더라고요. 나는 고통스럽지만 예쁘겠죠. 은총 많이 받으세요. 지금 뭐 돈 좀 넘치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조금만 내려오면 됩니다. 아멘. 힘들어 죽거든요. 엄청 많이 마세요? 엄청 많이 마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남자면 예수님으로, 여자면 성모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채워요? 생활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네. 두 손으로. 예쁘게 채워. 예수님. 그래서 그때 아멘 응답했더니 그날 엄청난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엄청 뜨거웠어요. 광주 호남농성당에서 그런 건데 책, 선물들 엄청 많아요. 나 혼자 놔두고 다 들어갔어요. 나중에 누군 회장님 나오셔갖고 아니 윤리야 뜨겁지도 않아? 아니 뜨겁지만 그걸 아름답게 보고나죠. 내가 이 일을 안 한다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쁘게 봉헌하고 있어요. 땀을 펑펑 옷 전부 젖어가지고 크게 기쁘게 했어요. 내가 왔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안 오고 그냥 있었으면 집에서 고통 중에 누워있을 수도 있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배라도 할 수 있고 내 이웃 형제를 위해서 내가 보석할 수 있고 복원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사랑 시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 난 참 부끄럽구먼. 그러셨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아멘을 응답할 때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아멘, 기쁘게 아멘. 제가 죽음에서 정말 그 항문 밖으로까지 암덩어리가 빠져나오고 발가락 사이까지 다 암덩어리가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에 병원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것이나 먹으십시오. 그래도 별별 일을 다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 하나를 키우셨는데 어떻게 어머니 가슴에 무덤이 될 수 있겠냐고 별짓을 다 했지만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 성경은 바로 살아있는 나의 말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성경을 펼쳤는데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의 말씀이 나왔어요. 야이로 딸 아프다고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갈 때 12년간이나 하이던 여인이 나서보려고 재산까지 다 탕계했어. 별별 짓을 다 하다가 예수님의 옷장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과 신념으로 옷장을 만졌더니 치유가 됐어.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평안히 가라. 아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누구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메시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아멘. 그 여인 취급했죠. 근데 야이로는 하인이 왔어요. 선생님께 더 이상 해를 끼쳐드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따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너의 딸이 살아날 것이다. 아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했습니다. 아멘. 그 즉시 저의 암덩어리 쏙쏙쏙쏙쏙 다져라. 아멘. 네, 한국 밖에까지 다 퍼져나갈 때 대변도 못 보는데 혈압은 40, 50이기 때문에 주사 한 대도 못 맞아요. 주사 들어가지도 않아요. 대변을 볼 수 없는데 여기다가 인공항문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항문이 튀어나왔으니까 앉지도 잘 못하죠. 근데 그게 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갔어. 만져보니까 하나도 없어. 발가락 보니까 하나도 없어. 병원에 가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40에 50 나갔던 것이 70에 120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33살에 완전히 치유를 받아가지고 고통을 제가 달라고 청했어요. 무슨 고통을 그렇게 받나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고통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저는 항상 내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이 화평함을 하느님을 모르면서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비장 때 어떤 할아버지가 전립선암 직장암 다 번졌어요. 근데 그래서 가만히 놓이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화장실 가서 대변 보게 만들고 닦아드리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율라는 뭔 짓거리 하냐고 봉사비야지 거기서만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모시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고통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치유될 수 있다면 제가 고통을 받겠습니다. 이분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치유됐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 회장님한테 제가 허락을 받고 그분을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도 예수님이셨어요. 그 아픔을 누가 거기다 모셔다 놓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 사랑으로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도 하시고 어떤가 보자 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 여러 공동체가 있잖아요. 전부가 사랑으로 일치. 근데 그렇게 그분이 어느 순간에 혼자 화장실도 다니고 편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저는 수없이 겪었습니다. 뭐 길가에서 쓰러진 사람 성모집으로 모셔오고 계속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느 날은 어떤 할아버지가 길가에서 쭉쭉쭉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막 안 간다서 오약국에서 약을 지어줬어요. 그분은 성모님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요. 신발을 벗기는데 신발이 다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 신발을 언제 신은 거냐 그랬더니 자기 집이 부자 있는데 진용 가가지고 그 사람이 아프니까 다시 여기다 팍 붙여가지고 택배 붙이듯이 신어 보냈어요. 양말도 신발도 한 번도 사서 신어본 적이 없대요. 신발만 벗겨갖고 성모님 앞으로 갔더니 갑자기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 발자국마다 아스팔트 같은 그런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이제 모셔다가 목욕 시켜드리고 방에다 모셔놓고 누구를 해장나고 둘이 그걸 닦는데 안 닦아져요. 하고 못 닦았어요 결국은. 근데 한 달 자고 나니까 금방 없어졌어요. 자국까지 없어졌어. 안 닦거든요. 전명기 펄펄 나는데 그분도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그렇게 여러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렇게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관해. 사람들 막 남들 흉보는 데는 너무 잘해. 판단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성을 뜻만 따라 살래도 바쁜 시간이에요.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정말 주님과 성모님 뜻을 온전히 따라 산다면 일촉즉발의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반드시 구해내서 질풍경처처럼 세워주십니다. 아멘. 정말 용서해야 합니다. 90년도 부산에서 박 아가다장이 오셨어요. 혼자 돼갖고 우리에게 사시는데 아들 22살에 영암병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차치기한테 17군데를 찔려 죽였어.
여러분 어때요?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 가슴에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 그것도 정말 건강한 아들을 다른 남자가 그냥 17군데나 찔러 죽였으니 용서가 되겠어요?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미웠어. 그렇게 눈물만 나온 거. 내 문다에서 아들이 살아올 것도 아니지만 막 계속 울고 이제 막 사람들도 보시고 다 그러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낮에 한번 가자. 낮에는 왜? 거기 성모님 오신다더라. 속으로 성모님이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셔. 그러면서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낮을 왔어요. 그때 오신 날이 6월 30일이었어요. 성모님 집에서 할 때.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미사도 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듣더니 아 율라자매님이 저를 타시는데 나도 용서해야 되겠구나. 네. 하고 아들을 17군데 찔러주긴 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네. 아들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인데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 교도소에 있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아서 잘 돌봐줘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아들 17군데나 찔려 죽여서도 그렇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어둠했던 이 세상이 환하게 빛으로 비춰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서해 봅시다. 아멘. 아들을 17군데 찔려 죽인 그 사람도 용서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어요. 아멘. 살다 보면 내 돈을 가로채가고 또 아주 막 빚도 지고 뭐 억울한 누명을 엄청 받잖아요. 저도 억울한 누명 엄청 받았잖아요. 한 번도 내가 그분들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돈도 그렇게 가져가고 또 그렇게 소처럼 보내먹고도 미용사로 일할 때 7개월간 일을 했어도 한 푼도 돈 안 주고 그래도 달라고도 못하고 그래 다 모든 것이 내 운명이야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때는 하느님을 몰랐지만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또 주님께서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용서합시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봉헌에 대해서 이제 점촌에 마리아 자매님 지금도 다니십니다. 자매님이 남편이 의사였어요. 병원을 차려갖고 있는데 다방 여자하고 바람이 났고 기분 나쁜 것은 반지를 해줘도 돈을 똑같이 해주고 옷을 해도 똑같이 해주고 제발 미용을 해주라니까 안 해줘요. 그런데 성모님께 우리 자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헌합시다. 남편이 그렇게 바람 피우지만 여보 나 같은 거 만나서 얼마나 고생하시냐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아, 한 여자 건으로 했는데 두 여자 건으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안마도 좀 해주고 발도 씻어주고 닦아주고 따스 물로 몸도 좀 닦아주고 그러게.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아무리 이 다방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같이 살려고 별짓을 해도 애기가 임신하면 유산이 되고 안 되더래. 그랬는데 우리 자매님 그러게 계속 나주 성모님께 왔어. 완전히 못하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혀 헤어질 생각을 안 했던 남편이 여보 나 그 여자하고 헤어지기로 했어. 그 여자가 보기 싫어졌다고. 나주 성모님께 언제 노이타가고 믿고 그렇게 또 잘 해주니까 부인한테 돌아온 거예요. 아멘. 자매님은 정말 성모님이 이뻐 하십니다. 칭찬 받아야 됩니다. 메시지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그 여자가 불쌍한 거예요. 성모님 몰랐으면 불쌍하겠어요? 믿지? 제일 미운 것이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자꾸만 놔. 쳐. 그렇게 미울 사람인데도 나도 성모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딸로 생각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먹을 거 다 해주고 결혼할 때도 다 혼수 같은 것도 해주고 결혼하니까 바로 애기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남편이 그냥 그렇게 우리 자매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과 성모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멘. 남편을 그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몇 년 동안 정말 눈에 가셨는데 그 사람 어떻게 딸로 생각하고 결혼까지 다 시켜주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데려다 밥도 먹이고 뭐 사서 먹이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봉헌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멘. 여러분 며느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랬죠? 아멘. 며느리는 반드시 돌아오니까 우리 끊임없이 5대 영성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제가 89년 1월 13일 날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었어요. 장계를 하고 양팔 기도하는 셈치고 예수님 사랑받는 셈치고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사랑받는 셈치자 하면서 예수님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탈원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셈치고 사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더라고요. 시골 가파른 언덕길을 제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넘어지려고 해서 우회를 잡는데 누가 손을 잡아줘요. 그래서 누구지 그러고 빨리 빼려고 했더니 덤박 잡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아. 막 예수님 품에 안기고 웃으면서 막 그렇게 걸어갔어요. 예수님 얼굴에다도 비비고 예수님 키가 크시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둘을 손잡고 막 뛰다가 걸어가다가 그렇게 갔는데 어느 만큼 가니까 원두막 있어요. 성문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원두막으로 됐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확 올려서 그렇게 안아주시고 성문이 품에 안겼다가 예수님 품에 안겼다가 막 비볐다가 갖고 나를 예수님 품에 딱 안겨 쉬고 있는 거 시간이 꽤 지나갔어요. 그래도 한 마디도 않고 그렇게 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지나서 예수님 내가 그렇게 좋으냐? 그럼요.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아, 잘 아시면서 계속 그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예수님 그렇게 아주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미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신부님으로 금세 변화되셨어요. 신부님들이 미사하시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율료 씨는 그렇게 아주 보화로운 옷을 입고 면병을 갖다가 신부님을 드리더라고요. 나는 밖에서 계속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빨리 미사에 아무라도 참석해서 성체영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체를 통해서 오시니까. 그러다가 깼어요. 그랬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기도했던 사람이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져요. 꿈에서 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뽀뽀해 주시고 나도 예수님한테 뽀뽀하고 얼굴 비비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완전히 치유됐어요. 네. 일어나도 못한 사람이 2층 다락방 쓸 때 막 뛰어내려갔더니 장신부님도 모두가 다 놀랐죠. 제가 그렇게 샘치고 공헌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영성을 우리 한자님 무장해봐요. 네. 주님과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함께 하십니다. 네. 이제 제가 공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해요. 92년도에 정말 은총 많이 받은 봉사자들도 다 가연자 따라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엄청 고통 중에 있었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큰 밖에서다가 배석을 봤어요. 2층 다락방에서 오랫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못 먹었거든요. 일주일 때 되는 날 제가 새벽 5시에 소변을 보려고 앉았는데 아 이건 어떡해요. 아주 그냥 제가 거기다 벙당 앉은 거예요. 배석을 낮은 데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방에도 다 쏟아졌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워야 되니까 다락방에 계단이 두 차례 있는데 기어서 그거 끌고 내려다가 같이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소변통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천정으로 그때는 아내가 식당까지 다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늘렸지만 그러시고 뭐고 전부 다 대소변 일주일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거기서 제가 미끄러져갖고 이제 가물가물한 정신까지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까지나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온 세상 자녀들 모두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직자들까지도
모두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미끄러져서 어떻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라면 일쭉 미끄러지고, 이렇게 일어나면 일쭉 미끄러져. 도저히 못 일어나고 그냥 거기서 계속 기도만 하고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두 시간 그렇게 몸부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아빠! 못 일어나냐! 문을 닫고 올라가시더니, 다시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그러냐, 못 일어나냐? 하고 제가 예수님, 일단 이것은 치워야 되니까 저에게 힘을 조금 주십시오. 하고 치우려는데 힘이 생기더라고요.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머리까지 박아버려서 정신마저 혼매져 가버렸죠. 근데 일어나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활의 길을 얼마나 기쁘게 바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걸 아 이렇게까지 하고 원망한다 해서 어떤 유익이 돌아온다면 많이 원망하면 되는데 원망해봤자 돌아온 것은 나쁜 것밖에 없어. 그래서 기왕에 받는 고통 아름답게 복원하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많은 생활의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셨나이까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닦으면서 한번 걸레 빨면서 저 천정에도 저 의자 갖다 놓고 여기 닦고 또 씻고 또 옮겨놓고 또 닦고 또 닦고 몇 번을 닦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큰 사랑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한번 닦을 때마다 생활의 기도가 되니까 저는 결과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전부 닦고 물에다 팔팔 끓여서 밑에 닦는 것도 옛날에 하이타 있었잖아요. 그걸로 그냥 닦고 또 닦고 막 뜨거운 물로 닦고 그랬더니 똥냄새가 난 것이 아니라 장난기가 난다는 거. 다 치우고 나니까 오후 3시가 됐어요. 10시간 한 거예요. 와 이렇게 정말 사랑을 베풀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고통받는 것이 그렇게 기쁘냐? 그럼요. 당신이 없으면 나는 빈껑땡인걸요.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길러주시고 그래도 제가 부족하다면 당신께서 수리하시고 고쳐서 써주십시오. 그래 너무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명한 사랑기를 보십시오. 그 대화 내용을 보실 때 거기에서 은총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윤리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음정이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아멘. 새롭게 아멘. 온전히 응원하고 아멘.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샘치고 아멘. 아멘을 응답하고 아멘. 생활의 기도를 바치고 아멘. 생활의 기도 얼마나 좋아요. 지나간 것도 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대병 소변 볼 때 못한 거 있죠? 지금 하시면 돼요. 코시설 때 안 한 거 지금 하시면 돼요. 이 기도야말로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성덕을 태동시켜 완덕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생활 기도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그 심연을 채우고 또 채울 수 있는 고귀한 기도입니다. 생활 기도를 무장합시다. 오늘의 영성으로 무장합시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 가득히 누리는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온전히 봉헌합시다. 아멘. 성령께서 매일매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줍니다. 아들아 딸들아 나에게로 오너라. 위험한 세상에서 너희를 도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로 오너라. 지치고 병들은 몸 치유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 메시지 목사를 할까요? 네. 2002년 6월 30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은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한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네.
그대로 들으시고 아멘을 응답하시면 여러분에게 그 은총이 쏟아져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오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나는 내 어머니와 함께 너희를 위하여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내놓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회개하여 아멘.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나와 내 어머니를 찾아온 너희 모두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강복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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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6월 30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나는 언제나 나를 찾아와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죄인으로서 기도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나와 내 아들 예수를 위하여 사랑으로 일치하여 일할 때 설사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조수불급한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겸손하고 작은 영혼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여라. 아멘. 아멘. 자, 눈을 감으시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과 성모님께 맡겨드립시다. 아멘. 이제까지 내가 받아들였던 것을 빼드리겠다고 결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성모님의 눈물과 피눈물을 생활로서 담가 우리들의 삶 속에 생활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다짐합시다. 그것은 바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마땅히 머무실 가치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협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새로운 탄생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초한 때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도 회개로 이끌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수혈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추한 때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시고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려신 그 고귀한 보혈 한 방울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수혈해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집트 종산에서 벗어나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에서 떠나 마리아 곰방지를 타고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실천하고 더욱 강하고 따선 마음으로 인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너그럽게 사랑한다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매 순간 성인들과 합하는 기쁨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으나 아무리 그가 무단 죄인일지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개하여 죄인으로서 다가와 용서를 청한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축복해 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되어 기쁨과 사랑과 평화 가득한 천상잔치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님께서 친히 저에게 오셔서 사랑에 불러주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하소서. 저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나이다.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회개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제까지 우리는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쏟아진 그 고귀한 사랑 나귀에서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쏟아주셨으나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는 감사가 끝이 없사옵니다 예수님 세상에 벌을 낼 수밖에 없지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수없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방법으로 세우실지 모르니 그 모함과 그 억울함과 이 모든 것도 온전히 지금 이 순간 봉헌하도록 합시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로 일치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갈구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 태중에서부터 받아왔던 이제까지 모든 상처 치유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당신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셀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고쳐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수술해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머리는 성령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아멘.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아멘. 성령의 신발을 신겨주시고 아멘. 성령의 띠를 껴주시고 아멘. 성령의 쌍칼날을 입에 물려주셔서 아멘.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도구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두고 온 가족들도 모두 치워주시고 함께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5대 형성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길고 헤맸던 받아줘요 내면의 깊은 상처 치유받기 원합니다 상처로 찌른 영혼 아버지께 맡기오니 응모대 내 영혼 아버지여 녹여줘요 아버지 울리신 그 성혈로 아버지 울리신 그 보혈로써 주한테를 씻어주소서 사라졌네요 성모님의
났습니다. 성모님 지도하신 사랑으로 성모